Un secolo fa, sulle basse colline che segnavano il confine tra gli stati del sud ed il selvaggio Messico, apparve la misteriosa figura di un uomo dal volto triste ed impenetrabile. Django! Django, have you never loved again? Love will live on, life must go on, for you cannot spend your life regretting. Django! Django! Chi era quell'uomo? Quale segreto si celava dietro di lui? Non importa. Quello che importa è che voi state per morire. L'uomo era spietato nella vendetta, rapido nelle decisioni, infallibile nelle armi. Era un uomo che tutti avrebbero voluto vedere morto. Uno che si chiama Django. Un nome ed un film che non dimenticherete più. Django! Mi è rimasto un altro colpo. Ma sarebbe troppo facile. Django! Un uomo che alla durezza dell'azione sapeva unire la dolcezza d'un amore senza speranza. Un amore che sarebbe durato un sol giorno, ma che valeva un'eternità. Allora bisogna che l'illusione sia completa. Breve, ma completa. Django! Un film nuovo, spietato, violento. Interpretato da una nuova grande rivelazione del cinema italiano, Franco Nero. E da uno straordinario complesso di attori.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아, 오늘 해드릴 그 영화, 오늘 무비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이탈리안, 필름이고, 그리고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 또는 마카로니 웨스턴의 이제 굉장히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장고. 그, 많이 그, 제 나이 또래 및 그, 나이가 조금 많은 분들은 잘 알고 있을 테고, 이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퀸틴 타란티노가 이제 뭐 스토리는 전혀 틀리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스파게티 웨스턴을 트리뷰트 한다. 뭐 오마주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장고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이제 빌려왔다라고 해서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 영화가 조금 그 다시 뭐 이 다시 뭐 이렇게 뭐 뜬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이제 보게끔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죠. 얼마 전에 어떤 그런 영화입니다. 그 무비를 하기 전에 그 조금 그 좀 한 발도 있고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제가 무비를 계속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 좀 제 무비리뷰가 조금 이렇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짤막하게 하기보다는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뭐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그 한번 무비 리뷰를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뭐 다시를 한다든지 뭐 그 뭐 30분 정도를 했고 뭐 이렇게 파일화 하고 좀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시간을 들였는데 거기서 또 편집을 하고 뭐 자르고 다시 녹음을 하고 뭐 이런 그 여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무비 리뷰를 그 하다 보면은 그 뭐 사전 뭐 이렇게 리허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리뷰가 좀 잘 될 때가 있고 이거 좀 그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이렇게 그 질이 무비 리뷰의 질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어떤 그런 그 뭐 이렇게 뭐 그런
것이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솔직히 그제 욕심 같아서 아 이거는 좀 별로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그 하나도 못 올리겠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는 뭐 저는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은 아니까 제 컨디션 알고 뭐잘 됐다 뭐그뭐 오늘 무비리뷰는 잘 됐다 뭐 오늘 무비리뷰는 잘안 됐다 이런 건 알고 뭐 그렇게 그잘안된뭐 이유 뭐 이렇게 좀 피곤하 뭐 피곤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좀 많은 그런 와중에 무비리뷰를 했다라든지. 그 때문에 사실은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그 무비립을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듣는 사람이 뭐 그랬다라고 하면 아, 이 사람 좀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오늘은 좀 이러네 저러네 말을 많이 더듬네 좀 재미가 없네 뭐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은 그잘안돼 이제 무비리뷰를 이제 처음으로 딱 들었을 경우에는 이 새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고민도 되고 걱정도 돼요. 이렇게 그런 잘안된 무비리뷰를 올릴 때의 어떤 심정이라고 하는 게. 근데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그뭐 올릴 수도 없고 해서 좀 많이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작품 수를 늘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 용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그냥 무조건 올리고 싶은데. 그좀안된게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제 바로 전에 무비뷰를 올렸었던 카테필러예요. 그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좀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말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푸시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좀 이렇게 즐기지를 못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이렇게 푸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들으면서도 굉장히 좀 괴로웠는데 어쨌든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랑 비슷한 시점에 이제 두개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걸두 개를 녹음했어요. 사실 하나는 그 뭐, 고독사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그 내용을 담은 그런 거랑 또 하나는 그 뭐야 하나가 또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렇게 결혼이냐 싱글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비판을 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비슷해요. 이렇게 그 어투라든지 이렇게 그 말을 이어나가는 과정이 좀 이렇게 그 무리하게 이렇게 푸쉬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무비 리뷰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에 대한 거니까 모르겠지만 이두 가지 오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좀그 사회적인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를까 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좀안 좋다. 뭐 이렇게 그런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해드릴 그 장고는 그 사실 그 예전에 그 봤어요. 그 주말에 명화인지 토요일 명화지 명화극장인지. 그 예전에도 그몇 번씩 그 80년대 제가 그 10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TV 방송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리고 또 제가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예, 그 어떤 시그 영화를 주로 틀어줬었던 그 프로그램이 뭐고 그 어떤 것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거좀 알거든요.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공중파밖에 없었고 이제 KBS 1, 2 이렇게 MBC 있었고 이제 교육방송이 있었어요. 80년부터 교육방송에서도 그 조금 이렇게 수준 있는 문화영화 이런 것들을 일요일 낮인가 이렇게 좀 틀어줬던 게 있었고 그런 건 많이 안 사람들도 많이 안 봤었고 저도 이렇게 아직 보진 않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 당시 뭐 이렇게 비디오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극장이 있었긴 있었죠. 극장이 있었고 이제 그 영화라고 하는 게 아주 메이저 엔터테인먼트였어요. 그때부터 그 조금 젊은 사람들은 조금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그랬어요. 70년대부터 60년대부터 어찌 보면은 정말로 50년대까지는 모르겠지만 6.25 끝나고 이래 60년대 제가 신문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예전에 그 한국에서 이제 석사를 할때좀 이렇게 그 리서치 할게 있어가지고 그 60년대 이렇게 그 마이크로필름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 오히려 70년대나 80년대 그 유신 체제가 오고 뭐 이렇게 전두환 정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60년대는 그런 군사 정권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그더더 이렇게 굉장히 그 활성화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공개가 되고 이렇게 굉장히 그 크게 그 영화 지면을 보면은 그 많은 그 영화 그 광고들 뭐 이렇게 실려 있다가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리서치 할 때도 이제 60년대 신문을 보고 이제 70년대 신문을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70년대 신문을 딱 넘어가자마자 이제 영화가 이제 그 광고가 없어지고 편수가 줄어들고 그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뭐 홍콩 영화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상영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무협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색이라든지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뭐 70년대 70년대 80년대 쪽까지 좀 이렇게 조금 했다가 이제 뭐 90년대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거는 주된 엔터테인먼트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극장 가는 거 뭐. 그러니까 물론 그 지금보다 얼마 그 무비 리뷰에서도 이게 몇번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 이제 TV 딱 들어가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다양하잖아요. 그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더 다양하지 못했고 그랬다고 뭐 이렇게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고 뭐쇼 프로그램도 있고 뭐 퀴즈도 있고 다 있었지만 드라마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다양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TV에서 영화가 이렇게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제 공중파에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그한 공중파 세 가지 세개 채널에서 한 번씩 저녁에 이제 영화 프로그램을 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MBC가 이제 주말의 명화 토요일 그러고 이제 그 KBS 제2가 이제 토요일에 이제 주말의 명화랑 겹쳐서 이제 좀 경쟁을 했었던 거죠. 이제 토요 명화라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10시부터 그 KBS 제1 텔레비전 TV에서 이제 명화극장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그 TV를 안 보기 때문에 그 한국에 있을 때도 TV를 잘안 봤고 지금 미국에 있는 대로 이렇게 집에 TV가 없거든요. 그 이렇게 TV를 안 봐요. 이렇게 뭐 이렇게 TV를 보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 완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이제 TV를 많이 안 봤어요.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이제 뭐 TV가 있는지 그런 그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꽤 2000년대 들어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명화극장 이렇게 토요 명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80년대부터 있었는데 뭐 70년대는 모르겠어요. 70년대부터 있었겠죠,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비중이 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장고 이 필름을 봤는데 이제 그 우연히 이렇게 본건 아니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장고라고 하는 그 영화가 극장에서 공개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TV 그 한국의 이제 TV에서 이제 간간이 이렇게 틀어주는 이렇게 18번 그 마카로니 웨스탄, 스파게티 웨스탄이 18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그 학교 이렇게 초등학생 때인지 아니면 중학생 때인지 그 당시에도 이렇게 그 영화를 좋아하는 뭐 친구들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영화를 좀 좋아한다는 친구들 안태선지 뭔지 그 장고에 대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관안에서 이렇게 기관총을 꺼내서 이렇게 발사를 해가지고 죽였다든지 뭐 이렇게 손가락을 이제 그 이렇게 고문을 당해서 손가락을 다치는 후에 이제 마지막 결투 장면에서 이제 십자가 있는데 이렇게 딱 총을 딱그 장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죽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나 궁금해서 이제 그 궁금했었는데 이제 장고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뭐그 토요명언과 주말명언에서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신문인가 이렇게 봐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아 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떤 영화일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비리뷰를 이제 진행하는 것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보는 영화들도 이제 그 정보는 알고 있지만 여태껏 이렇게 보지 못했다든지 이렇게 watch it through 이렇게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보지 못해 그런 영화들을 이제 많이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봐서 무비를 해드리는데 이제 그런 셈이 됐었던 거죠. 이렇게 장고라고 하는 영화도 알고 있었고 대강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뭐 그러다가 이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식에서 이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봤었다는 그 시절은 중학생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학생 제가 중1 때 이제 단성사에서 터미네이터를 봤거든요. 그때가 중1 그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중2 올라갈 때. 근데 그때 중1 때 터미네이터 본그 단성사에서 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80년, 84년이었어요. 85년이구나. 85년 이제 겨울방학 때였기 때문에 1월에 봤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전이었거든요. 훨씬. 그러니까 이제 82년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82년 뭐 그때쯤이 될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이제 봤어요. 봤는데 이제 기억이 나요. 그이 장고 바로 전에 이제 우리를 해드린 이제 영화가 이제 화양의 스트레인저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봤었던 영화를 한번 다시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 하에서 이제 얼마 전에 봤다가 이제 무비를 해드렸는데 지금 장고도 이제 비슷한 의도죠. 의도인데 이제 화양의 스트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이제 장고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많이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렇게 요소 요소 이렇게 기억이 나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어린 아이의 이제 그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볼 가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화잉 스트레인저는 그 당시 보면서 전혀 재미있어서 이해가 안 갔었는데 장고 같은 경우에는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서도 그저 그랬다라는 식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한때 이제 프랑코 네로를 좋아했었던 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본 후에 이제 프랑코 네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성향의 무법자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코 네로랑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제 두 영화에서 이렇게 맡은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게좀 비슷하잖아요. 건맨이고 이렇게 뭐 수염 기르고 시가를 이렇게 망토 이렇게 걸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이제 프랑코 네로랑 뭐 어느 쪽이 더 잘생겼냐 뭐 이런 질문들 이제 부모님한테 하고 부모님이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우리 집안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문화를 향유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는 이렇게 그 시대적인 단절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집안은 그 부모님도 영화를 좋아했고 음악을 좋아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음악을 좋아했고 영화를 좋아했고 이래서 이제 영화라든지 뭐 물론 이제 영화 취향 이런 거는 좀 틀리죠. 아무래도 이제 그 세대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뭐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고 이렇게 그 여가를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 이럴 때 이제 영화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호나 취향에 관해서는 이제 별로 이렇게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오히려 이제 추천을 했죠. 그 스파게티 웨스턴이지 그 마카로니 웨스턴은 이제 부모님 세대 아닙니까? 60년대이기 때문에 제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부모님들이 더잘알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지 간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어느 쪽이 더 잘생겼냐, 어느 쪽이 멋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그런 게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죠. 이걸 어제를 봤는데 이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한번더그안 끊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본 이제 DVD가 그 오리지널 그 전혀 이게 커팅을 안한그 공개 당시에 이제 오리지널 버전을 리마스터링을 해서 이제 DVD로 만든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버전을 봤고요. 완성판이죠, 완성판. 이제 뭐 커팅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봤고 이제 그 오락 영화고 그 오락 영화로서는 그런 대로 재밌었어요. 그런 데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적 질뭐 이런 식으로 봐서는 이 어떻게 보면 B급 영화예요. B급 영화. 그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때그 화해 무협자든지 성해 무협자든지 속성해 무협자 셀리오 레논의 스파게티 웨스턴을 얘기를 할 때도 이제 B급 그 영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뭔가 여러 가지 그 어떤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는 버드젯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B급 영화일 수도 있거든요. 잘된 영화이면서 그 연출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에니오 모리코네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사상의 가장 위대한 어떻게 보면은 영화 음악 작곡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호학적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식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 B급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실지어 레오네가 만든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을 B급 영화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그 영화적 질로 봐서는 이거는 C급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굉장히 어색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연출도 굉장히 어색하고 그리고 그좀 줄거리도 좀 말도 안 되는 면이 좀 있고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저 예산에 빨리빨리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시급 영화인데 이제 어떤 점에서 칭찬을 해주고 싶으냐 하면은 일단 보게 만들어요. 사람 보게 만들고 그딱 보고 나서는 그래도 뭐 90분 정도 시간 그뭐 이렇게 즐겼다라는 식으로는 확실히 주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그 C급 영화, B급 영화이면서도 그 괜찮은 영화로 나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영화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하나 그 마음에 들었었던 거는 그 조금 그이그 프랑코 네로의 그 캐릭터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인데 이제 이 이탈리아 영화다 보니까 이그 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 그러니까 선 완전히 그 여기가 백 완전히. 그리고 이제 이그 선한 사람이 이제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 사탄, 악마. 그런 이제 그좀 어떻게 보면은 이 상징적 구도가 좀 강하죠. 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이건 이제 서부극이면서 이게 이탈리아 영화거든요. 물론 이그이그 이탈리아 영화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스파게티 웨스턴, 마카로니 웨스턴이 그 이탈리아 영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이제 그런 날라 트릴로지 같은 경우에도 스파게티 웨스턴이고 마카로니 웨스턴인데 뭐왜 굳이 이렇게 장고 이 영화를 이제 뭐 이렇게 이탈리아 영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날라 트롤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배우를 다 썼거든요. 이탈리아 그 스태프들은 이탈리아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배우들은 다 미국 사람이고 미국 그 대사예요. 그 거의 어떻게 뭐 얘기를 그 표현을 하자면은 그 이탈리아 스태프들이 그 미국 배우들 미국 배우들을 써서 어떻게 보면은 영어권 관객들을 향해서 이제 발표한 그 영화가 이제 그 달라 트루러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장고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제 그 이탈리아 이제 국내산 그이그 서부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오리지널이 이탈리안 그 랭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그 장고를 딱 빌려 보면서 그 랭귀지 이렇게 DVD 같은 랭귀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했어요 초반에. 이탈리안 랭귀지가 하나 있고 잉글리시 더빙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는 느꼈었냐면은 잉글리시 더빙을 해야 되겠다. 왜냐 이게 서부극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배경이란 말이에요. 미국 배경인데 그 미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극 중에 그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 그이 카우보이 미국 사람들이 이탈리아 말을 얘기를 하면은 그거 좀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 당연히 이거는 그 더빙이라도 이게 그 카보이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 버전으로 이제 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초반에 이제 잉글리시 더빙으로 이렇게 봤더니만 완전히 더 코미디인 거예요. 너무너무 이그이그 아마추어 비슷한 그 더빙하는 사람들 기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완전히 그 이제 그 옛날 홍콩 영화를 이제 미국 더빙으로 해서 이제 그 완전히 웃긴 거 있잖아요. 그 전혀 이그 그것도 없고 이제 대사도 없고 어린 무슨 보통 사람이 대사 읊듯이 뭐 이런 그 맞지도 않고 입에 이렇게 하는 게 그래가지고 한 5분도 아니에요. 그냥 1분 2분 정도 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완전 코미디다 이렇게 보다 보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원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코 네로의 이제 이그 목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그입그 움직이는 거랑 맞아요 이 이탈리아 말이. 그러고 이제 나머지 그 배우들도 다 이제 이탈리아 말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이제 서부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영화가 이탈리아 말로 하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대사마저도 이제 이탈리아어로 만든 어떻게 보면 이게 국내 이제 공개를 이제 더 이제 주된 목적으로 한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그 프랑코 네로가 이렇게 그
마튼 이그 주인공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고 이제 어떤 탄에 이게 복수를 하러 왔다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상대 자기가 싸우는 이 상대방을 속여서 이제 돈을 훔쳐서 이제 달아납니다. 달아났다가 이 잡혀요. 잡혀서 이제 이렇게 고문을 당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박살이 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제 뭉개버려요. 그 상대편들이. 그런 게 나와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오히려 이렇게 신선했어요. 좀 인간미가 있다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고문을 받는 여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좀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거나 선한 면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기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는 이제 속여서 이제 그 돈을 이렇게 훔쳐서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 하늘에 벌을 받았는지 또 돈을 잃거든요. 그 장면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오히려 더 이렇게 감정이입이 됐고요. 그 미국의 이제 정통서북에서 나오는 이제 무조건 선한 보안관, 이제 뭐 게리 쿠퍼라든지 그레고리 팩이 이제 연기를 하는 뭐 이제 그런 그 카보이나 보안관 이런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공감이 갔다라는 면에서 이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이렇게 유명하지 않나 이렇게 기관총 나오는 뭐 기관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안 나오거든요. 그 후에 나왔죠. 와일드번치에서 이제 기관총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거트링 기관총 이제 맥심인지 모르겠어요. 맥심 기관총인지 거트링 기관총 이제 기관총을 쓰는 장면이 나고 뭐 그게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트레이드마크인데 이 영화에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즘이야 많죠. 람보가 이제 기관총을 들고 막 두두두두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쟁 영화 이런 거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이제 서부국에서 이제 서부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대결을 안 벌이잖아요. 서부국은 어떻게 보면은 빨리 뽑아서 쏘는 뭐 이런 거라든지 이제 대결을 벌인다든지 총을 가지고 그런 건데 이제 1대 한 40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기관총을 해가지고 따다다다 뭐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신선한 면이 있고 뭐 그런 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그 어릴 때 이렇게 장고를 봤을 때는 그저 그랬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오히려 지금 봤을 때 약간 더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 영화는 그 어른을 위한 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좀 잔인한 장면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좀 귀를 잘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귀를 잘라서 그 귀를 잘린 사람의 입속에 집어넣는 그런 장면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뭐 사람을 이렇게 포로를 이렇게 한 사람씩 하나씩 달리게끔 만든 다음에 이제 총을 쏴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장면을 좀 이렇게 블루탈리티 이런 거를 많이 포함을 했어요. 좀 이렇게 잔혹한 그런 장면.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그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장고 언체인드라고 해서 이제 그 퀸틴 타란티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좀 오마주를 했죠. 오마주 했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그 트라이뷰트 했죠 이 영화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장고 언체인드 제가 안 봤어요. 아직 안 봤는데 이제 그 줄거리나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전혀 이렇게 그 따온거나 이렇게 빌린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 풍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소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는 의미에서는 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고 언체인드에 나오는 이제 그 제이미 폭스가 연기를 하는 그 건맨 흑인 건맨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장고 그 이름을 이제 따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찬조 출연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프랑코 네로가 그 오리지널 창고에서 이제 장굴 역을 한 이제 프랑코 네로가 이제 그 전주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프랑코 네로가 이 영화 올 당시 그 서플멘탈 마트를 보니까 23살밖에 안 됐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193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라 트릴로지가를 할 때는 이미 이제 30대 중반이 됐었는데 이제 프랑코 네로는 그 23살밖에 안 됐었다. 근데 또 이제 그 이런 이 스파게티 웨스턴에 이제 나오는 어떤 주인공의 이제 트레이드마크들의 이제 눈가의 주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3살이다 보니까 눈가의 주름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찡그린 장면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일부러 이제 그 주름 이렇게 특수 메이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저는
저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로 되는 줄 알았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프랑코 네로가 이 당시에 그 정도 나이 때이 영화에 이제 출연한 걸 알고 있었는데, 어제 그 영화를 본 후에 이제 DVD에 달린 이제 서플리멘탈 마트를 보니까 이제 23살이었다라고 하는. 아,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좀 나이가 들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수염을 기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걸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그런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할 게 그죠. 어쨌든 그 정도고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 점수는 한 85점 정도 주고 싶네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C급 영화거든요. C급 영화. 여기서 이제 그 기관총을 쏠 때도 이렇게 총을 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총 구에서 이제 불빛은 이렇게 나오는데, 기관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큰그이 보통 총보다 이제 큰 탄환을 쓰든지, 또는 이제 라이플, 보통 이제 그 장구경 라이플과 같은 이제 탄환을 쓰거든요. 이제 장구경 라이플 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62mm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M1이라든지 칼 98K 뭐 이런 그 장구경 이제 200m, 300m 레인지를 쓸수 있는 그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이제 그 길이의 탄환을 쓰는데, 이제 그 M16이라든지 요즘 그 나온 그 AK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작아요. 이제 5.5mm대에 이제 탄환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탄환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연속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 왜냐면 그 라이플이라고 하는 게 그 수동이라든지 반자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M1 같은 경우에는 그 연속 발사는 할수 있는데 자동 발사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당길 때마다 이렇게 총알이 나.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그 문제가 없지 않고 그렇게 해드려도 굉장히 반동이 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M1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기관총으로 해서 이제 더더더더 계속 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반동이라고 하는 게. 그 유튜브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그 많이 기관총 발사장면 이런 걸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연속 발사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반동이 크기 때문에 그한번 쏘고 다시 이렇게 타겟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장구 예를 들어서 장구에서 이제 기관총 쏘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들고. 근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은 기관총이 어떻고 진짜 기관총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모를까. 요즘은 이제 영화에서도 이렇게 반동이 나오잖아요. 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현실감 있게. 근데 이제 장고가 딱 이제 람보 비슷하게 이제 기관총을 딱 들고 쏜다. 뭐 들고 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반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분 정도를 땡기는데 이게 반동이 없어요, 반동이. 그런 의미에서 좀 웃기죠. 이게 딱 보면은 좀 이게 하여 좀. 그런 이제 그 영화의 이제 테크니컬한 면이라든지 연출적인 면, 이제 그뭐 이렇게 각본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그 B급 영화에서라도 들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 저의 그 영화를 평가하는 기준은 절대로 이 무슨 그뭐 영화 평론가가 얘기를 하듯이 무슨 영화에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재밌었다 이거예요, 제가 봤어. 그런 의미에서 저는 85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한번 그 장고 언체인 이렇게 그뭐 퀸틴 타란티노 팬들은 많잖아요. 그 장고 언체인 이거를 본 사람들은 많을 거고, 또 이렇게 보고 조금이라도 그 영화에 관심이 있고 퀸틴 타란티노에 관심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장고 언체인드의 이제 장고라고 하는 영화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정보는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봐보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은 어떤 생각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오늘 무비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